쿵 쿵 쿵 쿵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시원아 대답한 거야? 시원아 응원해줘야지. 엄마 화이팅. 엄마 화이팅. 응원해줘. 엄마 화이팅. 엄마 화이팅. 엄마 화이팅. 응원해줘. 엄마 화이팅. 엄마 화이팅. 응원해줘. 엄마 화이팅. 안녕하세요. 의사 엄마. 모델 아빠입니다. 자, 저희 또 한 주 동안 열심히 운동했죠? 네. 자, 그래서 이번 주는 몇 킬로 빠졌나요? 1.6킬로 빠졌습니다. 네, 65.2에서 63.6. 네, 저희 출산 후에 지금 가장 이제 낮은 가장 몸무게. 네, 낮은 몸무게였죠. 63.6. 왜 이렇게 많이 빠졌나요? 아들이 여자라서요. 그래요, 네, 정말 네. 아들이 여자라서 그렇습니다. 저희 이제 와이프가 아침에 운동을 하면서 그 아기를 안고 워킹 런지를 하잖아요. 네. 네, 중량 워킹 런지를 합니다. 그때 이제 워킹 런지를 하고 있으면 아기가 그때 자요. 요새 엄청 안 자요, 아기가. 네, 놀고 싶어가지고 아무리 졸려도 놀려고 안 잡니다. 근데 엄마가 안고 워킹 런지를 할 때 자요. 그쵸? 그래서 자고 있으면 내놓으려고 하면은 다시 울어요. 다시 울어요. 엄청 웁니다. 그래서 다시 또 안고 런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원래 200개를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자꾸 울어서 300개를 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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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의 아니게 아기 때문에 더 운동을 하게 됩니다. 네. 네. 효자예요. 엄마 다이어트를 적극적으로 돕는 효자입니다. 네. 엄마 자. 운동하라고. 네네. 지난번 영상 때 네. 댓글이 많이 달렸었죠? 네. 네네. 그리고 이제, 클로이라는 분이 또 이제 임신을 하셨다고 일단 축하드립니다. 축하해요. 네. 네. 생명은 정말 고귀하고, 네. 네. 잘 지켜서 순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출산 후에 또 이렇게 너무 살이 찔까봐 또 염려를 하시는, 그러니까 임신 중에 너무 살이 찔까봐 염려를 하시는데 일단 그 염려하지 마시고 최대한 아기한테 스트레스 안 받게 걱정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잖아요. 네. 클로이님은 이제 네. 출산 후에 살이 안 빠질까봐 그게 걱정이신데 네. 그거는 그때 가서 걱정도 듣지 않기 때문에 네, 일단 네. 컨디션 조절 잘 하시고 네. 그렇지만 이제 너무 땡기는 대로 먹는 것만 좀 피하시고 네, 네, 네. 맞아요. 네. 지금 할 일은 그것입니다. 네, 네. 네, 저희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네, 진심으로 축하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또 저희 영상에 이렇게 자주 댓글을 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도 이제 또 출산 후에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인데 와이프와 약간 케이스가 반대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분은 이제 출산 직후에 너무 저체중이었다가 지금 다시 이제 정상 체중으로 가시는 분이 있는데 진짜 그분 운동을 통해서 네, 그분 운동하는 거 보니까 진짜 와 진짜 거의 뭐 테니스 선수급으로 네, 하시던데 예, 네. 또 그런 분이 또 저희 영상에 관심을 가져줘서 저희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네. 네. 그분 저희가 항상 응원합니다. 일단 제가 큰 공사가 많이 끝나서 네네. 이제 다시 한번 체중 감량을 위해서 이제 다시 집중해서 네. 이제 체중 감량을 하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아침 루틴, 저녁 루틴 이렇게 운동을 네네. 정해서 하고 있고 네. 이제 그래서 한 가지 더 추가한 게 워킹 런지. 네. 네, 중량 워킹 런지가 추가됐고 그래서 네. 조금 그 영향인지 웜업이 잘 돼가지고 이렇게 그 뒤에 하는 뭐 유튜브 운동이라든지 웨이트라든지 이런 게 좀 부스트가 돼가지고 효율이 네. 훨씬 높아진 느낌. 그렇죠, 땀이 훨씬 많이 나죠.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식단은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식단도. 네. 이제 네 이번 달 안에 몸무게 앞자리 수가 바뀌는 걸 목표로 네.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빨리 이제 바뀌죠. 저희 이 지금 앞자리가 너무 오랜 시간 머물렀죠. 네. 네, 네. 그래서 네, 빨리. 계속 그러니까 네, 안 놔주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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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빨리
안녕. 네, 이웃과 빨리 이제 작별을 하죠. 네. 이번 달 안에 작별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음 달에 이제 그 학회 때, 네, 또 한 일주일 동안 운동을 못하니까, 네, 가서도 운동할 거죠. 남편 없이, 네, 여행 가서, 네, 많이 찌지 않기. 네, 네. 근데 그 뭐 여행이 뭐 있습니다. 여행이 뭐 관광은 아니잖아요. 네, 관광은 아니지만, 네, 네. 그래도 학회이기 때문에 운동량이 많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또 밥을, 네, 먹게 되고 그럴 거기 때문에, 네, 네, 조금 그 안에서 어떻게 제 나름대로 좀 노력하는 모습을 담아 보겠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미션이 체중 안 늘고 오기. 어렵나요? 일단 운동을 꼭, 네, 해야 되겠네요. 네네. 그렇게 해서 한번, 네, 진행을 하도록 하죠. 네. 자, 그러면은 저희 이제 다음 주에 더더욱 더 감량되고 더더욱 더 건강해지는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일주일 동안 또 화이팅 하죠. 네. 화이팅. 네. 네, 화이팅.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 안녕.